내 심장에 말해줘. 치명적 관능적 처음 보는 내 사전엔 없는 적 처음에 불꽃 같은 실루엣에 반해. 도도한 너의 눈빛에 난 밤을 새 멈추지 못할 밤 운명에 갇힌 날 더 끌어당겨. 이번 Bad Blood는 기존에 이제 슈퍼주니어 D&E가 네. 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 장르들이 네. 또 이 앨범 수록곡부터 이 타이틀곡까지 꽉꽉 담겨져 있고 네. 또 컨셉적으로도 이미지적인 컨셉적으로도 저희가 또 상반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느낌의 앨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당연히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앨범이니만큼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엘프를 위한 또 앨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는 또 이 빌보드를 위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빌보드에서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쵸, 그쵸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 일단 둘이 활동을 하면 네. 그만큼 뭔가 결정을 하거나 뭔가를 이제 진행할 때 네. 의견을 이제 나누기가 굉장히 좋아요. 그렇죠. 왜냐면 뭐 사실 많은 멤버들이 있으면 모두의 의견을 이제 따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저희들은 좀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죠. 또 음악이나 이런 퍼포먼스적으로 취향이 그래도 비슷한 면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이도 같고 또 그걸 또 보지 못하는 게 또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잘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다 잘 맞춰주는 그런 케미, 서로의 케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D&E가 또 9주년을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제 자식인 배드죠. 그렇죠. 네. 저는 약간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네. 컨택트라는 앨범, 컨택트라는 노래가 네. 팬분들과 함께 네, 왜냐면 또 이 언택트 시대에 그쵸. 빨리 여러분과 어떤 컨택트 하고 싶다라는 네. 의미를 좀 담아서 이 곡을 또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당연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는 팬분들의 그 함성 소리 그리고 저희가 공항에 들어갔을 때 항상 맞이해 주시는 그 열정과 그 사랑이 굉장히 저한테는 항상 그 기억에 맞아요. 남아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게 네. 지난번에 저희가 그 어워드를 네. 베트남에서 맞아, 맞아, 했던 맞아. 적이 있는데 네. 그때 어떤 야외 경기장이었고 스타디움에서 근데 저쪽 한쪽에 이제 팬분 우리 베트남 팬분들께서 그쵸. 이 하트를 그 카드였는지 이제 불빛이었는지 불빛이었던 거 네. 그걸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벤트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예, 빨리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. 신짜오 신짜오 저는 이 말밖에 몰라요. 비엔남엘. 저는 제 마음속에 그 말밖에 없어요. 비엔남엘. 저는 다른 베트남 언어는 필요 없습니다. 엘프 비엔남 진짜. 저희 마음속에 있는 비엔남엘, 우리 엘프 비엔남 여러분 정말 사실 자주 못 찾아뵙는데 또 이렇게 사실 앨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또 많이 아쉽지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꼭 나중에 만날 그날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D&E가 여러분들께
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땅비엣.